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올해 백중회양과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수행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장삼공양에 이어 올해는 의약품을 비롯한 수행필수품으로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백중 육제 기도가 한창인 정법사 만불전에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과 율은 스님들 그리고 정법사 사중 스님들이 자리했습니다. 정법사는 의약품 등 수행 필수품과 한거 기간 자비도량 참법기도 동참 대중들이 모금한 공양금 등을 올리며 그동안 기도와 안거 수행에 전념해온 스님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법사 영축다도의 차공양, 분다리카 참불단의 음성공양도 이어졌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은 백중과 승부공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정법사의 백중은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처님 당시부터 망자를 위해서, 무관하게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인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한 과보를 짓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승부공양을 받은 스님들이 정법사 대중들과 함께 금강경을 합송하고 대중들을 위한 축원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부처님 지위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법사의 인연이 있어서 오신 모든 영가님들도 오늘의 이 인연들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원만치 못한 모든 부분들은 다 크게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자량이 될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정법사의 승보공양은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제가 불자들과 수행 정진을 다짐하는 스님들의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저희 대중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대중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정진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이런 주지 스님의 발언 또 정법사 여러 불자님들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영로입니다.